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묵은 것은 다 지나가고 네.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23년 네, 개묘년 네. 토끼띠입니다. 그렇습니다. 까만 토끼띠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월 2일 첫째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네, 조옥정과 나비. 가요가 좋다. 네. 네. 정말 오늘 아침에는 여기만 올라오면은 가슴이 네. 벌렁벌렁해요. 네. 오늘은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분들을 만날 네, 수 그 있을까? 무대인데 우리 이제 특별한 초대 가수 한번 모셨죠? 네, 오늘의 뉴페이스 네. 네. 멋진 초대 가수님. 네, 요즘 뭐 나팔꽃 사랑에다 어느 가수의 꿈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정하나 가수님 첫 곡입니다. 그리고 네. 사단법인 한국 연예인 네. 사랑 나눔 협회 네, 네. 우리 이사님이시 아이고 네. 말이 이렇게 꼬이나 네, 네.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아, 선배님이 오셔서 내가 말이 꼬이나. 네, 네, 네. 자, 네. 우선 네. 나팔꽃 사랑부터 더 아, 들어볼까요? 아, 근데 조옥정이 더 순박하다. 네? 선배님 앞이라고 네, 떨리잖아. 네. 그러면 나팔꽃 사랑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나팔꽃 사랑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네. 네, 나팔꽃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역시는 역시예요. 네, 나팔 네. 고사라 우리 장하나 가시님 어서 오세요. 우와, 어서 오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월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지요. 역시 캐리어가 달라요. 네. 아, 근데, 근데 오늘 진행을 제가 이 가운데서 했으면 딱 좋겠네요. 아, 여기 월요일날 우리 존 선배님. 아니, 가운데로 오신다. 월요일날 우리 정하나 씨. 그러게 말입니다. 복도 많으셔. 아, 선배님은 세컨이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와, 오늘 선배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네. 오늘 아침에 네. 오늘은 또 가수분이 누구누구 오실까 설레죠. 네, 설레고 한편 네. 걱정되고. 그렇죠. 근데 선배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아. 그 빈자리를 싹 메꿔버렸어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디를 갈지 몰랐는데 네. 방향을 이렇게 미아동으로 감사합니다. 빈 가슴 채워주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 다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다 식구들입니다. 네, 또 여기 대표님도 제가 좀 잘 아시는 네. 분인데 네, 네. 반가워요. 새해에 선배님 마당발이시라 네. 어디를 가신들 모르시겠습니까? 네. 어느 누가 아유, 혼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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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금방도 질투해버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우리, 저, 우리 장한나 교수님이 이 족정 나이밍 가요가 다 이 프로 첫만 네. 나오고 오늘 뉴피스라고 네. 내가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빛이 나니까 네. 네. 오신 김에 IWS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한마디 딱 하고 갑시다. 아, 네. 제가 네. 카메라 여기, 보시고 아, 여기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는 한번 뵀었어요 우리 대표님을. 네네. 이렇게 멋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자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올해는 2003년도에는 정말 차고 넘쳐서 네. 줄 서야만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네네네네. 역시 우리 파트너 저기 쓰다스런 아줌마 그런 말이 나와? 아니, 그렇다고 또 옆에서 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 질수들래? 하여튼 감사하고요. 복도 많어. 아, 새해에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해에 복이 있고 없거든요. 네. 네 우리 조국정 가수님을 만나고 우리 정말 뭐 푸둑하고 이해심 많고 아량이 넓으신 우리 나연민 또 주기 좋아하는 나연민 누나 또 사랑이 넘치는 또 우리 식구들 다 여기서 만났어요.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요 사실. 진짜 오늘은 우리 식구들만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잔치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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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 생각하죠. 아니, 네. 네. 시간 내시면 자주 와도 괜찮습니다. 네, 소원을 비는 끝자락에는 네. 결실이 따라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께서도 네.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염창동 프로에도 우리 조 선배님 자주 오시고. 난 네. 자랑하면 또 여기 안 돼. 그러니까 염창 얘기는 빼요. 아니, 장량 나오시니까 홍보 좀 봐야 괜찮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괜찮아. 내 얘가 나라는 거는 아닙니다. 음악 주시면은 이제 제가 네. 할 수 있는 건 노래니까 네. 네. 노래로 그래요. 인사를 드리죠. 자, 두 번째 네. 곡은 어느 가수의 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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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가수들의 다 네. 히트치지 않은 네. 가수라면 다 부를 수밖에 없는 바람이고 네. 그 속에는 우리들의 메시지가 네. 꽉 차 있는 하늘의 기분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서 가슴에다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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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좋아요. 네 어느 가수의 꿈. 네. 네. 자 그럼 박수 소리에 힘이 납니다. 나는 거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중독성이 있어요. 네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만 들리지 말고 가까운 데서 들려야 될 텐데 그런 날이 오겠지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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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두 번째 곡 네. 어느 가수의 꿈. 네. 네, 여러분들의 음악. 꿈이고 저희들의 주세요. 꿈입니다. 네. 네. 누굴
노래하면 하늘의 별을 가슴에 담아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서로 눈물 났지만 노래하며 하늘의 별을 가슴에 담아왔어요. 꿈.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 네. 무대를 찢었다. 그지요? 찢었다. 와 멋지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저는 항상 힘이 난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저한테도 해당이 돼요. 올해는 가사 말 자체가 멀리서 들리는 박수 소리가 아니고 가까이에서 들리는 박수 소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어느 가수의 꿈 너무 좋습니다. 예, 2023년 네. 대망의 해에는 어느 가수의 꿈이 히트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주제가 주제곡이 되지 않을까. 네, 대박 기원하면서요. 네. 세 번째 곡이 무슨 노래예요? 네, 세 번째 곡은 사랑 사랑은. 사랑 사랑은 김경남 가수님의 지금 노래죠. 곡은, 네. 지금 두 곡은 제가 작사를 했던 곡이고요. 네네네. 1탄 2탄. 네, 네. 지금 이제 부를 노래는 대선배님의 노래를 네. 제 노래를 참 많이 불러주셔요 그분이. 우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서로 품앗이라는 오는 점 가는 점 상부상정. 네, 그래서 저도 가는 곳마다 네. 또 부르는데 오늘은 또 신청했어요. 네네네. 우리 가수님께서. 예. 네. 네, 맞습니다. 신보라 가수님께서 네. 네. 신청했어요.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네, 저, 네. 그래서 님의 향기 다음 탄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너무 근데 좋아. 조금 전에 작곡했던 분이 똑같은 작사를 작곡을 했어요. 네네네. 네. 네. 자랑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정말로 이 자리는 그런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네. 선배님은 재주가 너무 많으셔. 원래 재주, 나도 나 가수님 사랑합니다도. 그러니까 작사. 예. 네. 예, 아니 재주는 없는데 맞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풍어를 없는 거죠. 아니에요. 풍어를 읊어서 된 노래가 아닌지 싶습니다. 네. 실력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실력 없으면 안 네. 되죠. 네, 그러면 네. 김경남 가수님의 네. 사랑 사랑은을 우리 정한나 선배님의 버전으로 네. 멋지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무대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주세요. 박수 주세요. 김경남 선배님의 사랑사랑은 정한나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나비인가 언제나 사랑은 소나비처럼 가네 잊을 수 없는 사랑 지울 수 없는 사랑 너무 좋다 정말.